그리고 탈피하시죠, 두께.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서서히 불을 올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지는 쉽죠? 밀어서 올리실게요.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자, 머리 뒤로 내려가실게요. 아니, 확 내려가면 안 돼. 뒤통수, 제일 튀어나온 데까지. 어깨 힘이 들어가야 되구나. 네, 그런데 그때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 돼. 한쪽이, 약간 쪽이 항상 기울어지거든요. 여기서 올라가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올라가. 여기에는 우리 어깨, 등. 그래서 목 통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넓게 잡으실게요. 여기까지 유지. 그러면은 견갑골 안쪽에 있는 근육, 그다음에 뒤쪽 삼각근, 그다음에 목 길이근 같이 사용되면서 그러면 전체적인 자세 근육이 굉장히 좋은 근육이 되거든요. 하고 올렸다가 내리는데 다시 아까 원. 와, 머리 힘들어. 너무 여자들은 너무 힘들어. 아, 팔이 너무 많이 부서 늘려 느슨하게 해요. 좀 쉬어. 안 돼. 하다가 뒤통수 있는 데까지 천천히 내리세요. 팔 힘이 없으니까. 이제 이게 팔 어깨 근육 오른쪽으로 하나 둘. 자, 이때 우리가 지금 자세를 이제 바로 잡을게요. 살짝 무릎을 구부리시고 배꼽 힘주고 골반 조금 뒤로. 자, 무릎이 안 돼, 모이면 안 되고. 그렇죠. 자, 허벅지 근육 사용하시고 자, 골반을 살짝 뒤로 빼고 수축은 가지고. 하나 둘셋 네, 다시 올렸다가 다리를 펴지 말고 다시 내리고. 오! 하나, 둘, 셋, 넷. 다시 올렸다. 올릴 때 완전 펴시면 안 되고 살짝 내리고. 그렇죠? 자, 오른쪽 둘다 오른쪽 조금씩 올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시 올리고. 어떻게 고만 한번 더. 하나, 둘. 근육이 찢어질 듯한 열감이 있어야. 나 지금 운동 다 했어요. 사인 보는 거죠? 아니, 그래. 너무 힘들어. 오늘 사진 찍어야 돼. 오늘 사진 찍는 걸로. 이게 좀 너무 힘들어. 오케이. 다 찍었어요? 네. 너무 인상.